이거의 목표는 뭔가요? 300m 정도 올라갔다면 그리고 제사용 하는 거 제사용? 아 제사용 내가 만들어봐야지 라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탁신드 유튜브에다 쳐보고 구글링 해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대준비하면서 배웠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력 우주 로켓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사에는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장차 민간 우주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독학으로 로켓을 공부해서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로켓을 직접 만들고 발사까지 하는 중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로켓을 독학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무려 초등학생 때부터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로켓을 어떻게 공부하고 만들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로켓 발사 현장에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 천재에게 딱 어울리는 기막힌 대결까지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 어디 오신 거예요? 이미 밈이 된 것 같아가지고 포항과 더불어서 대전은 또한 노잼 도시. 오늘 중학교예요? 오늘 중학교입니다. 저희 처음이에요 중학교 지금. 그래서 더 대단합니다 오늘의 출연자분. 로켓을 다룹니다 중학생이. 헐. 저기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렇게 시키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소화기는 왜 고체 연료 다루는이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로켓 만들고 있는 손충중학교 3학년 전민아라고 합니다. 학교를 한번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만들고 있는지 좀 구경 좀 해주시죠. 네. 네, 가시죠. 메이커 선도학교라고. 네, 메이커 선도학교. 우와. 왜 메이커 선도학교예요? 뭐예요 여기서? 교구들도 되게 많아요. 3D 프린터나. 오 진짜요? 네. 오! 오! 3D 프린터네. 오. 이거 지금 미나님 거 뽑는 거죠? 네, 제 거. 지금 뭐 뽑고 있는 거예요? 로켓의 노즐 부분. 아, 노즐? 네. 노즐 막 각도나 이런 것도 주는 거죠? 네, 다 계산해서 제가. 아. 로켓을 보통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네, 거의 대부분. 아, 또 뭐 있어요? 프린터 말고? 저쪽에 가시면. 오! 오! 여긴 보통 어떤 용도로 많이 쓰세요? 자재 자르는 저거 많이 써요. 아, 그라인더? 네. 이거까지 이제 로켓 몸통 같은 거 자를 때. 어일, 자재도 있구나. 옛날에 선배들은 이거 자재 가지고 레이싱카도 만들고. 아, 진짜요? 그랬어요? 네. 미나님 자동차는 관심 없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요즘 딱히. 아, 이제 로켓? 네. 육상부실 있어요. 저희 학교가 육상부 있어서. 유명한가요? 네, 우상혁. 우상혁 선수. 아~ 저희 학교 축신. 높이 하는 걸 다 잘하나 봐요. 로켓이나 이런 높이 뛰기나. 아, 맞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가세요. 미나님 자리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요? 네. 거의 완전 앞이네? 앞자리 선호합니다. 와, 진짜. 와, 지금 선생님도 부담스러운데요? 앉아보시겠어요? 그 진짜 선생님이랑 학생 같긴 하다. 부담스러워요. 맨 앞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그냥 칠판도 잘 보이고, 그냥 앞자리가 좋습니다. 오, 기술 과정. 앞쪽은 과정이고, 뒤쪽은 기술. 기술 쪽을 좋아하시겠다. 네, 기술 쪽 좋아요. 제 최애 파트. 최애 파트, 교과서에 최애 파트가 있어요? 오. 나로가 나오네? 이거 그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반칙이? 가방에. 카리. 직접 만드셨네요? 직접 만든 프린터로. 카리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지금이 약간 바뀌었어요. 정부기관보다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좀. 오! 스페이스X처럼. 일론 머스크. 저희 학교 시설들을 먼저 보고 왔는데 고체 연료로 로켓을 만드셨잖아요, 미나님이. 그것들을 먼저 보고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먼저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 오. 이건 맨 처음에 만든.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네, 첫 번째 작품. 몇 학년 때 만든 거예요? 1학년 때. 아, 처음 이제 관심 가졌을 때요? 네, 그때 아. 만든. 이건 이제 두 번째. 우와. 이거 원래 높이가 180대거든요. 대충 이 정도? 아. 내 앞 때문에 터진 거예요, 지금? 네. 아. 우와.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80m 정도. 80m? 아. 얘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거는 발사를 저만은 되는데 이륙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재착륙하는 걸 목표로. 아, 재착륙이요? 이 친구가 바로 그거 목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착륙. 스페이스X처럼 날아갔다가 재착륙하는. 우와.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한 70, 80. 70, 80? 어, 진짜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외 유튜버가 재착륙 로켓을 만들겠는데 그걸 만드는데 7년이 걸렸대요. 핵심 기술이에요. TVC라는 건데 여기 움직여요, 이렇게. 오!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수평을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아. 그리고 랜딩도에 카본이 있었거든요. 카본 노드. 접힌 상태로 올라가요. 이거 착륙할 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펴지는 건가요? 얘는 이름이 뭔가요? 찬솔 미니입니다. 찬솔? 혹시 이거 폰트 아시겠나요? 깃불 말랑체인가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네. 이거 일부러 저희 온다고 써주신 건가요? 예쁘기도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이거의 목표가 뭔가요? 얘의 목표 같은 경우는 300m 정도 올라갔다는 건. 그리고 재사용. 재사용? 아, 재사용. 어떻게 재사용해요? 분리되는 건가요? 네, 이게 풀면 되는 거예요. 와,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네, 다 알루미늄으로 이제. 엔진 쪽 부품 다 알루미늄. 터진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겠네요. 네. 찬솔 미니를 발사할 때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고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하산이 펴져서 회수되는 걸 이제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할 건데 인터뷰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할 겁니다. 미나님이 잘하는 분야로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이기면 저희가 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100만 원을 드립니다. 현금을. 근데 지면 우리 메이커 나무님의 애장품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애장품이요? 네. 미나님께서는 그러면 어쩌다가 로켓에 빠지시게 되셨는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18년도였어요. 2018년도. 네. 이때 우주적으로 로켓적으로 되게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18년 2월 스페이스X 팔콘앱이라고 그 당시 최대 크기 로켓 발사도 있었고 11월 달에는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럼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책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닥치는 듯 유튜브에다 쳐보고 구글링 해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대충 이해하면서 배웠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단체 합류하게도 되고 분야 전문가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서도 배우고 혼자서 배우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나니까 나만의 로켓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집에 3D 프린터도 있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어요. 원래 만드는 것처럼 취미로 하고 있으셨구나. 네, 모델링 같은 것도 독학으로 배우고. 메이킹 왜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럼? 깃불 보고. 아, 로켓 관심 이전에 일단 깃불과 함께 그런 약간 만드는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군요. 과학공학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기도 했었고. 중1 때 고체열로 만드신 거네요? 네.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과학실에 있는 거 쓰거나. 아, 과학실에 있는 거 써도 돼요? 과학선생님 허락만 받으면은. 부모님은 혹시 로켓을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제가 한 거에 대해 피드백도 해주시고. 오! 피드백을 주세요? 네. 아버지도 약간 이공계 약간 그런 쪽이었어서. 그러면은 미나님은 진로를 이런 로켓 쪽으로 계속 나갈 생각이세요? 일단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 이런 쪽. 단기적인 1년 내로 하고 싶은 목표는 착륙할 수 있는 로켓을 완성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가서는 엑스엔진이나 카르만 라인 넘는 발사체도 한번 개발해보고 싶긴 해요. 이제 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우주적인 SF 영화 같은 거. 부유한 층만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모두가 전부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주로 나가는? 네. 지금 누리호 발사하는 것만 봐도 한 번 발사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 떠도 막 뉴스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비행기처럼 쉽고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로켓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나 하교하고 학원가고 하교하고 학원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다양한 영역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을 텐데 그런 부러움이 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저희 굉장히 무겁고도 재밌는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지금 아직 더 재밌는 이벤트가 남아있거든요. 미나님의 찬솔 미니를 발사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해서 이 100만원의 주인공을 한번 가려보시죠. 자, 드디어 로켓을 발사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이 공간은 뭐 하는 곳이죠? RC 비행기나 드론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지정해놓은 그런 공간. 아, 오늘 찬솔 미니 발사에 목표가 있을까요? 찬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0m 도달을 목표를 했었는데 이 공격 자체가 150m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m나 120m쯤 목표를 잡아서 거기까지 도달하고 낙하산 펼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발사를 준비하러 한번 가볼까요? 맨 아래쪽에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고체열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거 풀면은 안쪽에 연료가. 오, 와, 저 하얀 게 연료예요? 네, 이게 연료. 와. 이 하얀 게 고체연료죠? 네. 오. 이거 미니 웨트 깃불도 해놨네.
발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네. 자, 목표는 120에서 150m 사이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 낙하산 펼치고 떨어지는 걸로. 떨어지는 걸로. 좋습니다. 갑니다. 자, 발사해볼게요. 3, 2, 1. 3, 2, 1. 발사! 3, 2, 1. 발사! 아하. 왜, 어떻게 됐어요? 아, 터졌네. 아, 엔진이? 네. 녹은 것 같아. 아예. 얇은 걸 쓰긴 해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와, 알루미늄이 녹는구나. 아, 이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압력이 다른 데로. 네, 다녀주세요. 오. 일단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날아간 것만 봐도 기쁩니다. 아, 진짜요? 네. 오히려 약간. 네. 고칠 점을 알아서 솔직히 로켓이란 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올라갈 때 네. 너무 시원하던데요? 맞아, 올라갈 때 연기가 잘 나던데. 네, 일단은 손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갈면은 그쵸. 재성 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낙하산은 잘 펴졌네. 고추점 찾긴 했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쉬움을 달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결을 준비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저희 대결 종목이 뭐죠? 미나님은 로켓을 좋아하시잖아요. 로켓이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보내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죠. 그것과 매우 관련된 게임입니다. 바로 투호놀이입니다. 투호놀이. 투호. 손이라는 동력원을 통해서 화살이나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원하는 지점에.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토우 게임.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전 이런 거 원래 잘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문과대 입과에서 늘 피지컬로 이기지 않습니까? 로켓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든 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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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오! 오! 미나님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미나님. 근데 전 지금 긴장이 안 돼요. 아하. 아! 왜 안 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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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근데 이거, 원래 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미나님이 10점, 태태님 한 발도 못 넣었어요. 복승 한번 가시죠. 오! 복승 한번 가시죠. 오! 태태님, 미나님 15점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러고 있다고 말하면 좀 그러겠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근데 진짜 한 발도 못 넣는 건 좀 그림이. 아. 아! 오케이. 아하. 제가 지금 목성이 한 번 넣으면 저희가 동점이거든요. 동점입니다. 일단 비켜주시겠어요?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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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디 하시게요? 화성, 화성 한번 가볼까요, 화성? 화성? 네. 아하. 어디 지금 어디 노리실 거예요? 저 목성이요. 미나님. 아하. 자, 마지막 한 발. 아하. 그럼 이제 연장전인 거죠? 맞습니다. 서든데스인가? 한 분이 넣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 일론 머스크 한번 화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하실 건데요? 다리요. 그렇지. 그게 저 좋은 전략이긴 하지. 단우리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 더. 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극적인 승부 끝에 오늘의 대결은 미나님의 승리로 가고, 하시는 공부, 하시는 일 더 잘 되시라고 좋은 의미로 1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 말고도 뭐 제트 엔진도 있고 자동차 브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키트들 중에 하나 당첨되는 거를 반 친구분들께 하나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된다면은 어떤 걸 제일 원하세요? 제트 엔진? 이게 또 엔진이니까. 아, 그렇죠. 제트 엔진이니까. 자, 하나, 둘, 셋. 왜 안 멈춰? 제가 제트 엔진을 미나님과 미나님 학급 친구 24분이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초등학교 교구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초등 교구를 받아보고 싶은 과학 선생님들한테 다 응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미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초등 교구를 기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 가동초등학교 백땡규 선생님께서 미나님의 이름으로 교구를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소감이? 발사는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날아간 것만으로 기뻤고 키트도 받으셨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로켓이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학교 측에서나 정부 측에서나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걸 시작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미나님 같은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더 많이 잘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되게 좋은 메시지로 다가갈 것 같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발사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고 혹시 또 어떤 점들이 개선된 상태로 진행이 될까요? 한 3km까지 한번 보내는 거를. 3km요? 7월쯤 되지 않을까요? 시험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날릴 생각. 그때 저희한테 그 발사대 영상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에 한번 자랑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켓을 공부해주시는 힘숨찐 미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힘숨찐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빅바! 국립중앙과학관이죠? 네.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학관이잖아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의 차트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국무총리상. 아, 국무총리상. 이거 볼까? 얘가 제어공학들이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에서 이거를 벌써